주말 골퍼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벙커샷. 이번 시간에는 각각 다른 라이에서의 상황별 탈출 요령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불행하게도 벙커에서 모든 라인은 완벽하지 않다. 이럴 땐 보통의 벙커샷과는 다른 테크닉을 써야 하는데 볼의 라이와 위치에 따라 달라지는 스윙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PGA 투어 골프 선수들 중에서요, 벙커샷을 최고로 잘했던 선수가 누군지 압니까? 글쎄요. 게리 프레이어. 아, 네. 예, 남아공의 게리 프레이어는 이 벙커샷 연습만 10시간씩, 뭐 보통 연습벌레가 아니었죠. 네. 이 선수는 연속으로 벙커샷을 5개 이상 홀인할 때까지 연습을 했던 선수로 아주 정평이 나 있죠. 네. 근데 이 게리 프레이어 선수가 연습한 방법을 보면요, 이렇게 4개의 볼을 놓고 맨 앞에 있는 이 볼은 지면에서 100% 떠 있는 아주 좋은 라이고, 네. 두 번째는 4분의 1 정도가 파묻혀 있고, 네. 세 번째 볼은 거의 반 이상, 네. 그리고 나머지 볼은 볼이 그냥 탑부분만 보이는 땅속에 파묻힌 이 네 가지 상황을 가지고 매일같이 연습을 한 걸로 유명하죠. 간단한 요령인데, 볼이 100% 지면에 떠 있을 경우, 라이가 좋은 경우에는 무조건 왼발 인스텝으로 여기에 둬야 되겠죠. 여기에 네. 볼을 위치한 상태로 넓게 서서, 이건 무조건 익스플로전의 샷, 즉 폭발적인 네. 샷을 해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 볼은 약 4분의 1 정도가 빠져 있거든요. 이 볼은 그 대신 볼을 왼발 인스텝이 아니고 왼쪽 가슴 아래 두고 스윙을 폭발적인 것보다는 약간, 그리고 그럴 페이스가 완전히 눕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약간만 세우고 네. 그 다음에 중간 정도 파는 거는 볼의 위치를 왼쪽 가슴 안쪽에 두고 네. 그리고 이제 피니쉬를 좀 더 짧게 가져가고 마지막 볼이 완전히 땅속에 파묻힌 거는 볼을 한가운데 두고, 이 볼은 아무래도 스핀이 걸리지 않고 끝없이 굴러가기 때문에 네. 그냥 팔로스를 거의 적게 하면서 내리 찍는 샷으로 볼을 짧게 보내서 굴려보내는 네. 이 네 가지 샷을 하죠. 네. 자, 우선 한번 볼까요? 자, 첫 번째 샷. 자, 조금 옆으로 좀 비켜보시죠. 폭발적인 샷이니까, 이건 뭐 평범한 네. 벙커샷이죠. 자, 볼을 완전히 왼쪽에 두고 가볍게 잡고, 네, 이렇게 폭발적인 샷을 해서 쉽게 핀에 건져 붙일 수 네. 있죠. 자, 두 번째는, 자, 볼의 위치를 왼쪽 발 안쪽이 아니고 왼쪽 가슴 쪽에 두고 피니시는 아무래도 좀 적게 하죠. 그 대신 그럴 페이스를 100% 눕혔던 것에 비해서 이건 약간 세우죠. 클러스. 약간 세우고, 네, 이렇게 했을 때 또 쉽게 폭발 나갈 수 있고. 자, 그럼 세 번째는 반 정도 파묻힌 거는 볼을 이제 왼쪽 가슴 인사이드 쪽에 두고 네. 그 대신 또 그럴 페이스도 약간 세우죠. 이 세운 상태에서 네, 아무래도 런이 좀 생기겠죠. 네. 자, 이렇게 완전히 파묻힌 볼은 볼을 자신의 신체 중앙에 두고 우리가 도끼로 내리 찍는 탑부분으로 팔로우를 크게 가져갈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네. 많이 런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죠. 때문이죠. 자, 이것은 그대로 바로 들어올려서 네, 이렇게 했을 때 볼을 또 쉽게 탈출하는데, 문제는 피니쉬를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임팩에 딱 멈추는 듯한 거죠. 느낌. 자, 우리 저프로 한번 나와서 한번 해보시죠. 네. 자, 이렇게 볼이 100% 지면 위에 떠 있을 때, 자, 이쪽은 왼쪽 인스텝, 왼발 인스텝이죠. 네. 자, 이럴 때 우리가 감각하기 쉬운 것인데, 양발을 지면 속에 반드시 파묻어서 백스윙하는 동안에 하체 움직임이 있으면 안 되겠죠. 네. 자, 폭발적인 샷을 해야 되겠죠. 피니쉬도 높이 하고.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뭐 우리 이 샷은 뭐 아주 평범한 익스플로전 샷이라고 그러죠. 폭발적인 샷을 구사할 수 있고. 자, 두 번째 볼은 자, 이번에 4분의 1 정도 들어가 있는 거죠. 자, 이럴 때는 이제 볼의 위치가 왼발 인스텝이 아니고 왼쪽 가슴 바깥쪽에 있는 거죠. 자, 이 선에서 그럴 페이스는 또 반면에 약간만 닫아주는 거죠. 자, 팔로스를 약간 낮게 하시고 네, 아주 잘 나왔죠.
자, 이번에 세 번째 볼은 반 정도 이렇게 빠져 있는 거죠. 자, 이럴 때는 볼의 위치는 왼쪽 가슴 인사이드 쪽에 두고 그룹 페이스도 이제 조금 세워놓는 셈이죠. 피니시도 어깨 높이 이상 올라가면 안 되겠죠. 부드럽게 잡고 항상 염려해 두는 것이 백스윙하는 동안에 하체의 움직임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땅속으로 이렇게 묻혀서 하체를 고정하는 것도 벙커 샷을 잘하는 요령 중에 하나죠. 자, 한번 해보시죠. 네, 잘 나왔죠? 네, 자 마지막 네 번째 샷은 에그프라이라고 그러죠? 100% 이렇게 들어가서 볼 탑만 보이는 이런 상황이죠. 자, 이럴 때는 볼이 스핀이 걸리지 않기 때문에 많이 그린에 떨어져서 굴러가기 때문에 피니쉬를 절대 가져가지 말고 바로 직각으로 들어올려서 마치 우리 도끼로 장작 패듯이 찍으면서 모래에 의해서 폭발적으로 밀려나가는 이런 샷이기 때문에 팔로우를 가져갈 필요가 없죠. 볼은 중앙에 두는 거죠. 백스윙을 크게 열지 백스윙은 똑같은 방식으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클수록 런이 더 심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똑같은 샷으로 네, 아주 런이 많이 생기죠? 아주 잘했습니다. 자, 이렇게 네 개의 볼을 아주 성공적으로 시도했습니다. 벙커에서 볼의 라이가 좋을 때는 어깨 넓이보다 넓게 스탠스를 취하고 볼은 왼쪽 가슴 아래에 놓는다. 그립을 짧게 잡고 타겟 좌측으로 오픈 스탠스를 취해서 폭발적인 샷을 한다. 벙커에서 볼이 4분의 1 묻혔을 때는 볼은 왼쪽 가슴 아래 놓고 클럽은 약간만 오픈시킨다. 그립은 짧게 잡고 U자형 스윙을 고사하고 피니시는 조금 작게 한다. 볼이 2분의 1 묻혔을 때는 볼은 왼쪽 가슴 안쪽에 놓고 스탠스 폭을 좁힌다. 클럽 페이스를 세워서 V자형 스윙을 고사하고 피니시는 더 작게 한다. 볼이 3분의 2 이상 묻혔을 때는 볼은 중앙에 놓고 클럽 페이스를 완전히 닫아 세운다. 내각 찍듯이 V자형 스윙을 구사하고 팔로우 스로는 하지 않는다. 벙크샷도 내가 이 실수하면 어쩌나 하는 이런 불안감만 없이 재밌다는 생각으로 하게 되면 일단 벙크를 탈출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프로 골프처럼 핀에 붙이겠다는 욕심보다는 그냥 그린에 올려놓겠다는 편안한 생각을 가질 때 벙크샷은 더욱더 적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